자, 그럼 이번에는 판소리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판소리는 창, 안일이, 발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리 호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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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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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렇게 소리쩔어 부르는 창과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는단 말씀이오. 춘향이도 나중에는 박업이 되어 마구 남군자로 업고 노는디. 이렇게 대사를 하듯이 시간의 흐름이나 장면의 전환 등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구실을 하는 안일이. 그리고 부채를 이용한 여러 표현들로 사설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발림, 너름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채가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 술 한 잔 잡수시오 하면서 술상이 되기도 하고요.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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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롱 시리롱 쓱싹톱 다 하는 박을 타는 톱이 되기도 합니다. 심청가의 이 부채가 사용될 때는요, 심청이 고동 바라 바람 맞은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기러기 땅 속격으로 떴던 모래가 붕 하며 임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죠. 부채의 역할 정말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부채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면에 따른 내용들에 따라 달라지는 판소리의 장단, 그리고 그 장단을 담당하는 고수의 역할인데요. 예부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창의 역할보다 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명창의 소리도 고수의 북장단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소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명창의 소리라도 북돋워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장단의 힘이라는 거죠. 고수는 단순히 장단만 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장면에서는요, 여보시오 우리 뺑덕이네 못 봤소? 아, 벌써 도망갔소. 이렇게 상대 배역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이렇게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기도 하죠. 소리꾼이 힘에 붙이는가 하면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추임새로 기운을 북돋워주니 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일고수 이명창이 아니라 이고수 삼명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바로 청중, 관객입니다. 명창과 고수가 아무리 뛰어난 호흡으로 절창을 들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보아주고 들어주는 관객이 없다면 진정한 소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소리판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소리판에서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도 아셔야겠죠? 재미난 이야기를 그저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시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참견을 하면서 말이죠. 소리판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추임새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네, 정말 잘하시는데요. 슬픈 장면에서는요, 그렇지, 하며 공감하는 추임새가 더 잘 어울리겠죠?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판소리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판소리는 사랑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답니다.